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저는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왜냐면 내일 뉴욕으로 가기 때문이죠. 자롱이? 어? 저는 내일 아침에 뉴욕으로 떠나고 뉴욕 한 달 살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짐을 다 못 싸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어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4일간 끝냈고 하루 후에 바로 이제 뉴욕으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도 한 달이나 가는 만큼 열심히 재미있게 여행을 하고 담아오도록 할 거예요. 짐을 빨리 싸고 자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다 했다. 보시면은 일단 제가 맨날 메고 다니던 그 초록색 여행용 가방보다 조금 더 큰 가방을 샀어요. 왜냐면은 틈틈이 작업할 거를 아이패드로 할 게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렇게 좀 무난한 검은색 가방을 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요거 스프링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도난 방지로 달아놨고, 큰 공간이 있고 여권 넣었고,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끈 달아가지고 핸드폰 걸고, 요거 여행용 칫솔이랑 틴트랑 거울이랑 립밤이랑 이런 거 앞에다가 넣어놨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메고 갈 거고, 캐리어는 이번에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약간 여기가 되게 깊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새 캐리어인데 되게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겨울 여행이기 때문에 겨울옷이 굉장히 부피가 커요. 압축 팩으로 이렇게 쫙 공기 빼가지고 겨울옷을 이렇게 쫙 넣었고, 이쪽에는 이제 남은 속옷이랑 화장품이랑 세안용품 이런 거 넣었고,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쪼마니 캐리어도 한 개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촬영을 많이 하니까 촬영용품들을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리고 겨울 코트나 이런 거 걸 수 있게 들어있는 옷걸이도 달려있어서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뭐 이것저것 나머지 것들을 넣었고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물론 백팩도 하나 가져가요. 민족 대이동 같은 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짐 진짜 많다. 와우, 다 들어가네. 제가 요 캐리어를 이번에 가져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리티라는 회사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써보게 됐는데, 덕분에 친구들한테도 한 개씩 이 캐리어를 선물을 했어요.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보통 기내 수화물 말고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뭐 무게도 무게지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뭐 몇 센치가 넘지 않는 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 한도 내에서 제일 뭔가 많이 담을 수 있는 105리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한 달 살기니까 진짜 짐이 많고 겨울 옷이 진짜 부피가 커요. 그래가지고 큰 거를 가져가야겠다 싶었는데, 딱 제일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해주신 거를 잘 받았고, 이번 여행에 한번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박하다 싶었던 기능이 여기 보시면은 개짱이에요. 무게를 잴 수가 있어요. 내장형으로 저울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몇 킬로인지 나옵니다. 23kg인데 18.19kg 정도네요. 아, 그리고 또 좋았던 기능, 이렇게 잠가 놓으면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비탈길이나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이렇게 딱 해놓기 좋은 기능이 저의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작은 것도 같이 가져갑니다. 짜잔, 요거랑 요렇게 짐 다 쌌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갑니다. 안녕. 이따 공항에서 봐요. 광주인. 마치. 붙여야겠다, 나는. 같이 가자.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안녕. 버스를 타러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오르막길이라서. 근데 진짜 두 개를 끄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 그치. 이거 되게 힘들어. 그래서 한 개를 이거 락을 걸어 놓고, 오르막길을 하고, 거기 락을 걸어 놓고, 다시 락 풀고, 다시 걸어 올라가고 이랬어. 아, 너무, 너무 피곤하네. 자긴 잤어? 한 두세 시간 잤나? 아, 나 이번 여행에 나의 그 시기야. 뭐?
자랑거리야? 어. 우리 똑같은 옷 샀다. 커플이다? 커플이야. 베이지 사람, 베이지 사람. 그냥 인간 베이지 아니야? 어디 가세요? 뉴욕. 우리는 짐을 붙였고, 짜잔! 정지지가 이런 거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왔는데 제 거는 오타를 냈답니다. 우리가 원래 이 예요에이 따라한다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저 세림 리너스거든요? 근데 세림 리소스가 됐어요. 난 쥐미네. 쥐미네. 귀여워. 들어왔다. 나 진짜 베이지에 미친 사람 같아 약간. 어, 베이지, 베이지, 그리고 퐁퐁이 베이지, 뒤에 가방. 신발도 베이지. 신발도 베이지고 안에 이것도 베이지. 아! 우리 진짜 빨리 들어왔다. 파츠 원 열려가지고 아예 대기 없이 들어왔어요. 게이비. 들어왔으니까 밥을 먹고 이따가 비행기를 탈 거다. 그럴 거다. 라운지 와서 밥 먹어요. 짜잔. 우리가 근데 그게 한 게 뭐야? 넓고 라운지 쓸 수 있고 빨리 들어가고 처음 빨리 나오고. 어쨌든 그냥 이코노미 말고 그래도 조금 좋은 이코노미로 해가지고 라운지를 올 수 있어가지고 라운지를 왔습니다. 역시 라운지에서는 라면이랑 잔치국수까지 먹어줘야지. 나 약간 라면 바삭바삭하게 먹는 거 좋아해. 스테이크 국기 뭐 좋아해? 난 다 먹어. 난 레어도 먹어. 그냥 불고기랑 잔치국수랑 같이 먹어봐. 야, 불고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국도 너무 맛있다. 맛있다. 겁나 실감 아예 안 난다. 나도 여기 쌈밥 주지 않아? 아시아나? 벌써 이래? 나 책 써. 여러분 저 책 써요. 약간 본세 나지? 여러분 저 책 써요. 뭐라고 쓰고 있나요? 가오스지 점점점. 가오스지 점점점. 현실. 나중에 확인하세요. 갑자기 눈뜨기가 24일이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야. 들어야 돼, 그치? 맞아. New York City. 어, 이거 내 거 아닌가? 와, 이게 나 아니야. 진짜? 어. 이거 내 거. 이거 나. 이거 맞아? 내 거다. 어, 내 것도 해줘. 어, 그래. 당연하지. 어, 언니 나이스.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오늘 힘 다 썼어.
근데 이거 있어서 잡을 수 있다? 너 언제 여기다 이런 걸 또 붙였대? 그러니까. 나 이렇게 다 꾸몄어, 앞에 봐봐. 우와, 언제 꾸몄어, 저런 걸. 이거 이렇게 잡으면은 좀 뺑쇼. 이야, 짠. 오늘 날씨가 좋은 거 봐봐, 8도래요. 오자마자 노래 들어야 되걸랑? JG Empire State of Mind. 그렇지, 이거지. 왔다야. 가자. 뉴욕에 왔습니다. 우리 택시 타러 갑니다. 안녕. 다 됐어요? 들어갔다. 대박이다. 사운드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집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한 곡 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 소개해야 돼.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첫 번째 뉴욕 집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친구들 두 명과 강주희와 저와 총 네 명이서 2주 동안 머물 집이에요. 여기서 크리스마스도 맞고 새해도 맞을 거예요. 그럼 소개를 해볼게요. 따라따란딴. 와 진짜 예쁘다 집. 여기가 부엌이고요. 개 넓어요. 야 여기 봐. 여기가 쩔어요. 지금 홈 파티와 맞아. 카페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식탁. 집에 무슨 엄청 큰 소파와 함께 피아노가 있고요. 기타도 있고요. 여기 뷰가. 여기는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브루클린 시내가 보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에 큰 방이 있어서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가 큰 침실. 제가 돈을 조금 더 냈기 때문에 큰 침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 소파도 있고요. 그래도 에어비앤비 주인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줘서 다행이다. 짜잔. 마지막으로 여기 작은 방.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 아 오늘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도착했더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이어가지고 내일 영상도 찍고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밥 먹고 내일은 다 문 닫는다 그래서 홀푸드마켓 가서 집에 음식 좀 싹 사놓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샵 돌아다니고 오늘은 쉬려고요. 저희 이제 밖에 나왔는데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부처시 더터 있어요. LA 샘로그 보신 분은 아시죠? 여기 부처시 더터. 와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첫인상 개쩐다. 오늘 해도 뜨고 날씨 너무 좋고 8도 정도밖에 안 돼서 별로 춥지도 않고 내가 뉴욕에 오다니 브루클린은 처음 와보는데 yes. 진짜 좋다. 여기 조스 피자라는 데에서 추천받아서 너 처음 왔으면 치즈 피자 먹어봐 해가지고 치즈 피자 하나랑 코카콜라 제로 하나를 시켰습니다. 5.45달러. 이거 뭐야? 시금치? 응, 스피니치야. 우와, 맛있게 생겼다. 그치? 응. 맛있다. 맛있네? 응. 아, 너무 좋다. 맛있어? 향기도 맛있네. 이거 맛있네? 응, 맛있다. 우와, 첫 끼. 나는 치즈, 강주인 스피니치, 햄 페퍼로니. 이건 뭐야? 몰라요. 모르겠어. 블루보틀에 왔어요. 뉴욕에서 오는 블루보틀. 어디 앉을까? 난 여기 와서 이런 게 있길래 한번 시켜봤어요. 예쁘다 근데. 예쁘지? 응. 그리고 아이스드 카페라떼랑 아이스드 모카 시켰는데 오 두 개나 시켰어? 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약간 쌉싸란 초콜릿 맛. 뭔가 나 먹어볼래.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커피 맛이 아니고 초코 맛이 나. 와 알록달록 사이에 강아지 똥이다. 와우 멋져요 멋져요. 1초에 한 번씩 포즈 바꿔주세요. 좀 멋졌다. 아. 이거 한번 일어서 볼까요? 미안한데 패딩밖에 없어. 내가 어반하고 비터스에서 이런 거 샀어. 이건 진짜 안 살 수가 없어. 이건 맞아. 진짜 클리어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안에 디자인이 다 보이는데 이 아썸 믹스 볼륨 1이 들어있으면 정말 멋있겠지. 아썸이래 아썸. 아썸. 집에 가서 들어야지. 너무 멋있다 여기.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진짜. 아야 멋있는데 기차 적응 중이라서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이네. 뉴욕 여기 브루클린. 나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그치 나도 실감이 약간 잠원한광공원이어서 지금 따릉이 빌리러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텐트치카 텐트 가면은 이게 반포한광공원이거든. 따릉이 타고 새빛 둥둥섬 가야 돼.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귀찮아. 풍경에 감동 없는 스타일. 봤잖아 가자 이제. 야, 내 볼... 우와 이거 봐. 우와, 느낌 있지 않아? 우와 이쁘다. 너무 느낌 있잖아? 이거 있어야 돼.
헐, 건전지? 여기는 이름 뭐였지? 러프트레이드라는 음반가게인데 얘 방금 지금 카세트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을까봐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거 봐. 진짜 예쁘다. 와 근데 약간 본새 난다. 그치? 너무 멋있지? 아 솔직히 LP에 관심 많았으면 뒤집어지는 곳이다 여기. 맞아 맞아. 멋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사보려고요. 미니 턴테이블 플레이어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무겁고 결정적으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앨범이 조그만 게 이거에 맞게 있는 거예요. 이걸 사야겠어. 이게 딱 크리스마스 앨범 재즈거든요. 맞아 맞아.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랑 이거 사서 내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틀어야겠어. 아 좋아.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 선물. 좋아요. 사올게. 여기 너무 좋다. 그치? 제가 지금 요거를 사고 딱 나왔거든요. 난 저거 보고 지금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야, 나 원래 야경 같은 걸 진짜 1도 감흥 없는 사람이거든. 방금 진짜 약간 쭈뼛했어. 와 입틀막 했다. 좀 더 가까이 갈까? 와 너무 멋있는데? 너무 예뻐. 미쳤는데? 아 진짜? 너무 멋있어. 눈물 날 것 같아. 와. 개 멋있어. 야 이때 실감난다. 지금 실감났어 방금. 너무 예쁜데? 미쳤는데 진짜? 네. 와 진짜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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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로 절대 안 담긴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야. 이거 7시간 뒤에 우리 크리스마스야. 야 와 진짜 야 강주 미쳤어. 카메라를 안 잡혀? 안 담겨 안 담겨. 저기 야경 너무 멋있어 진짜. 짜잔 저희는 홀푸드마켓에 와가지고 내일 크리스마스에 먹을 것들을 장을 봤어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와 드디어 집 도착. 우와! 우와 이쁘다. 건전지 넣었어. 재생이 되나요? 이거 꾹 눌러가지고 견디는 거잖아. 나 진짜 감성 쩐다. 돌아가고 우와. 있어. 음질도 뭔가 테이프스러운 그치, 그치. 음질이야. 우와. 우와.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보여?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아 진짜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어. 내 호두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게 귀여워가지고 자룡이가 손댈 수 있는 크기 아니야? 자룡이 손 이만해. 미안 자룡이 손이 CD판만 해. 나 너무 행복한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와 LP판과 카세트까지 지금 완벽한 미쳐버린 본세다. 끝났어. 라면 먹자. 늦은 저녁으로 라면을 먹습니다. 국물이 좀 없어 보이는 건 기분 탓. 아, 나 라면 진짜 잘 끓이지 않냐? 안녕 여러분. 오늘은 12월 26일. 어제는 크리스마스였고 뭔가 좀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크리스마스 영상을 찍었고 오늘은 또 온 지 3일 차인데 벌써 온 지 한 2주는 된 것 같은 기분. 제가 그저께 샀던 요거 어썸 믹스를 들으면서 잤는데 너무 좋았어요. 야 너넨 먹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호텔 아침 조식 느낌으로 해볼게. 아 살 많으니까 양을 많이 할 수 있어. 나 너무 행복해. 우와. 내가 제일 만족도에 만족에 못 미치는 위장을 위를. 아니 강주 얼마 못 먹어 진짜로. 버터에다가 스크램블 해줄까? 와 계란이 되게 예쁘게 열린다. 이거 봐. 짠! 맛있어 친구들아. 미국 아침이다. 미국 아침. 개웃겨. 너네 찍는 거 찍고 있어. 게임을 안 가져왔나?
어, 쟨 안 가져왔다. 너네 선 우유야, 선 이거야? 나 선 우유. 나 선 우유. 진심? 나도 선 우유. 오, 진심? 응. 바삭해야 돼. 그걸로 그 우리 약간 부먹지먹처럼 미국에서 그런 공부한다면? 아, 진짜? 응. 우리도 그럼 그렇게 싸우자. 맛있겠군. 케첩이랑 같이 먹어. 와, 이렇게 먹나? 소세지 진짜 티나다. 미국인의 아침. 맛있다 진짜. 우리 이제 외출한다. 오늘은 어디 가요? 오늘은 맨하탄 쪽 가서 체즈마켓 들러가지고 구경한 다음에 주변에서 밥 먹고 슬림노모어 보러 갑니다. 아, 오늘 뮤지컬 봐요. 슬림노모어라는 뮤지컬 보는데 뭔지 몰라요. 안녕. 안녕. 체즈마켓 근처에 내렸고 여기 무슨 문방구가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 페이퍼 소스.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가득하네. 카드가 많고. 이거 살래. 뭔데? 1000개가 넘는 스티커가 들었어. 우와. 귀엽지? 어, 귀엽다. 이거 사야지. 크리스마스 지나고 발견해서 아쉬워.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살라고. 우와, 진짜 예쁘다. 10만원 썼어? 봐봐, 뭐 샀나? 나중에 영상에서 확인해. 약간 닭구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아, 미국에서 오케이, 오케이. 산 그 시기로. 젤시마켓이다. 젤시마켓. 사람 많네. 맛있는 냄새 나네. 맛있겠다. 뭐 보지도 않았는데 맛있겠다 이랬어. 나 여기 가고 싶어. 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여기 브라우니. 브라우니를 판대 여기. 내가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쭉 가보자. 우와,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우와. 고마워요. 맛있어? 너 브라우니 안 좋아하잖아. 응, 안 좋아해. 이게 위에 약간 글레이즈드 같이 약간 맛있는데? 우유랑 먹고 싶다. 아. 첼시마켓 안에 있는 먹바라는 한식당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켰답니다. 여기에 부대. 부대찌개, 김치라면, 김치. 코리안 스타일 치킨. 와, 맛있겠다. 잘 시켰다. 응. 저희는 하이라인 걷고 있어요. 여기 약간 포토스팟인가 봐. 줄 겁나 서 있네.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아~ 저기 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이고 사람들 많아요. 하이라인 쭉 따라서 걷고 있어요. 점점 해는 지는 중. 짜잔. 하이라인을 쭉 따라 걸어오면 우와. 이게 있어요. 이거 뭐지? 패스? 뭐 하는 데인데? 여기 그냥 랜드마크 같은데. 새롭게 지었네. 어, 예쁘네. 하이라인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하나 주워 먹고 슬림 노 모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가고 있는데 그 뮤지컬이 되게 특이해요. 난 잘 몰랐는데 우리 같이 온 친구들이 알아가지고 보러 가고 있는데 보고 나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약간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보는 거래요.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방금 슬림 노 모어를 보고 나왔는데요. 3시간 동안 봤거든요. 뛰어댕기면서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1부터 100까지 중에 20도 이해를 못했어요. 친구들 총 4명이서 저 포함 4명이서 봤는데 제가 본 거랑 친구들이랑 본 거랑 완전 달라. 아, 뭐야 이게. 이게 난 뭐야. 너무 어려. 저 혼돈의 카오스 표정. 배우들을 쫓아댕기면서 표정 하나하나 다 보고 맞아 맞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 좋았어.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으니까 난 너무 짜증났어. 야, 이게 T와 F의 차이야. 아, 이제 이해를 시켜주려나 보다. 아, 이제 이해를 시켜주려나 보다 하고 끝났어. 그리고 코에 너무 땀이 차서 죽어버릴 것 같았어. 나도 그랬어. 저는 슬림노모어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그 끝나고 난 직후는 진짜 조금 화났었거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냥 앉아서 보는 뮤지컬을 많이 봐서 조금 진부한 사람, 새로운 뮤지컬 형식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 적어놔야 돼. 언제 일어났어? 아, 8시. 배고팠어 또 일어났어. 조금씩 시차 맞춰가지고. 우유가 너무 맛있어. 일어나서 뭐 했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미안할 건 없어. 광주이가 장바 왔대요. 우리 빨래 다 됐어. 건조기에 넣으려고. 자! 어, 야, 야, 조심해. 어깨가 부서졌어. 탈골. 어깨 탈골. 브로큰. 탈골, 탈골. 이제 밥해 먹을 거예요. 와. 와. 하는 게 먹는 거밖에 없는 거. 삼겹살 먹을 거야? 응. 근데 너무 얼었어. 좀 기다려야 돼. 아, 근데 옷 저렇게 입고 찍는 거야? 왜? 이게 뭐 어때서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제 슬림노모어 본 표정. 어리둥절.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예요. 고든 램지 같다. 야야, 지지야, 키세스 먹어라. 네.
말 잘 듣네. 와우. 아, 와. 우와, 대박. 아, 맛있겠다. 그냥 많다. 알겠어. 오, 친구야. 오, 너무 물이 많아. 오, 오. 세상에. 뜨거워, 핫 뜨거워. 우와. 우와, 쩐다. 먹자. 먹자. 저게 뭐야? 강조림도 있다. 야, 근데 진짜 맛있다. 겉에 바삭바삭. 진짜 바삭바삭하다, 밖에. 크리스피. 오늘 머리 감아서 옷을 예쁘게 입는다. 오늘 슬랙스도 신었어요. 플렉스! 나 오늘 다리 짱 길어 보이는 옷 입었다. 라라로로리라로로로로라라리라라라. 침대 누워. 로리라라. 와, 다리 길이 5m야. 어떻게 다리가 여기까지 있어? 오늘의 OOTD. 아, 나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예뻐, 엄청. 나의 귀여운 부추. 제대로 서보세요. 라라. 그리고 코트를 입을게. 혹시 추울 때를 대비해서. 우와, 너 되게 멋있다. 그거 입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안녕. 요거 코트. 오늘 어디 가는데 얘기했어? 오늘 타임스퀘어 가요. 타임스퀘어. 근데 나는 뭐 타임스퀘어 이미 가봐가지고 감흥은 없는데. 뉴요커머가 보면은 뉴요커한테 한마디. Hi. Hi there. I'm Serena. Bye bye. 코트를 펄럭이면서 돌아봐. 우와 우와, 뒤에 스탠드 좀 제발. 나가자. 짜잔, 여기는 타임스퀘어 쪽이에요. 저희는 여기 와가지고 비게플 패스라는 거를 친구가 예매해줘가지고 수령을 했어요. 디즈니 스토어 근처였는데 10층 올라와서 수령을 했고. 우리 뭐뭐 했어? 사실 친구가 거기 거진다 해줘서 잘 모르는데. 역시 계획 사람. 약간 모마랑 더 라이드랑 입장권이랑 막 전망대랑 이런 건가? 응. 아주 좋아요. 가이드. 가이드 좋네.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다. 드디어 만났다. 이게 미니인데? 나는 자유의 신상 미키마우스가 계속 미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왜 미니밖에 없지? 이랬는데 물어봤더니 자유의 여신상이라서 미니 버전밖에 없어. 귀여워. 그리고 미키는 I love you. 아, 근데 이거 두 개 다 사야 될 것 같지 않아? 하나 사려면 얘 사야 될 것 같아. 얘 사야지. 아, 디즈니도 너무 예쁘다. 우와, 저거 갖고 싶어. 우와, 예쁘다. 자스민 애기 버전은 귀엽다. 여기 디즈니 스토어에서 요거 샀어요. 예. One fries and one bacon cheese fries. For here. Yes, thank you. 짜잔. 이거는 시키기 쉬운데 받기가 너무 힘들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먹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근데 쉑쉑 근데 한국에도 있어가지고. 직원이 진짜 많아. 맞아? 드디어. 우와, 개꺼. 저는 돌아다니다가 스투시에서 쇼핑도 하고 캔디 가게에서 젤리 구경도 해요. 귀엽다. 이거 봐요. 아, 역시 미국 사이즈 다르다. 엑스트라 롱. 집에 왔어요. 푸드 샀다. 귀엽지? 스투시 거 샀다. 푸드 샀다. 뒤에 이것도 있고 앞에는 요거 있고. 이게 딱 스투시 베이지 구두거든요. 라지 사이즈. 이거 약간 저 거울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왜 이러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예쁘지? 괜찮지? 예쁘다, 모자 모자. 앞에 봐봐. 갑자기 정떡돌 됐어. 너무해. 이거 딱 기본. 뒤에 이거. 흰색을 샀군. 여름에 진짜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저 맨투맨 안에다가 이렇게 받쳐 입는 거야지. 형주 뭐 샀어? 보여줘. 이만큼이나 샀어요. 이거 그냥 기본을 M 사이즈를 친구 주려고 샀고요. 이거 L 사이즈. 나 바지 벗을 거야. 나 엄청 귀여운 애 샀는데. 나만 피곤한 사람. 제가 맨날 이렇게 저의 새로운 가계부 포맷으로 경비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좀 잘 만든 것 같아. 뭔가.
뚜껑이 콘플레이크 아니야. 난 아몬드 후레이크 좋아하는데. 아 맛있네. 매일 아침 먹어도 맛있네. 베이컨 와 진짜 맛있는데 와, 너무 바삭한 맛도 싫더라고. 맞아 여기다 계란 넣으려고. 역시 천재. 아 계란 크다. 계란 전 아니야? 여기다 넣어 먹을 거라서. 와 대박. 후추를 많이 뿌려야지 맛있게. 블랙 페퍼. 너무 많이 뿌렸어. 괜찮아. 모짜렐라도 꺼내? 응, 지금 넣자. 와, 우와. 맛있겠다. 와, 치즈를 잔뜩 올리고 바로. 와, 대박. 이걸 넣다 먹나? 와, 와, 완성. 무겁겠다. 먹자. 비벼볼게. 와, 미쳤다. 와, 딸이 미쳤다. 빅시야 잃어버릴 뻔한 날 LA에서. 찾았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버이츠로 먹을 걸 잔뜩 시킨 거야. 아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줄 알았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먹을 게 싹 깔려있어. 근데 불닭볶음면도 해먹었어. 이거 똑같은 거. 브런치 같은 걸 시켜가지고 베이컨이랑 써니사이드업 있었다? 아니야 여기다 넣어먹을까? 해가지고 다 넣어서 섞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거에서 차가난 요리야. 너무 맛있어. 안 맵고 괜찮다. 그치? 왕중이 모으니 머틀 같대. 저는 앞머리만 감고 앞머리 고데기만 했지. 오늘 약간 집앞 패션. 오늘은 윌리엄스버그 저희 동네에 돌아댕길 거예요. 오늘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은 게 목표. 나도. 저희는 동네 윌리엄스버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샵, 빈티지한 샵, 특이한 샵, 그리고 수프림이 있어요. 바깥에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여기 너무 좋다. LA랑 다른 재질로 너무 좋네. 수프림엔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는 패키지 프리라는 되게 유명한 소품샵? 약간 오가닉? 그런 느낌이었는데 구경해봐야지. 와 되게 특이하다. 이런 거는 기념품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하나 샀어요. 생리 팬티. 여기 다 안에 마감돼 있어서 안 새게끔. 안에는 검은색이야. 이거 생리컵이랑 면생리대 이런 것도 팔고. 그런 귀여운 것도 있어. 자기 손 세정제나 비누 같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만드는 좀 여기 약간 리사이클링 좀 그런 느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 나무로 된 수저 세트? 그거랑 이거 페이스 롤러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아주 곳을 발견했네. 여기 패키지 프리 샵이 봉투도 안 주고 영수증도 안 주고 되게 비건, 리사이클링 그런 자연주의적인 그런 샵인 것 같아요. 이제 커피샵을 갑니다. 좀 더 가면 돼. 광주의 귀여운 가방 샀네. 광주의 귀여운 가방 샀대요. 예쁘다 근데. 이게 유명한 커피집이었어. 데보시오. 인기 짱 많은 데인가 봐. 줄 서야 되는 건가? 사람 되게 많아. One iced latte and one of this one please. 짜잔, 라떼가 나왔다. 데보시용. 아, 맛있네. 맛있네. 근데 블루보틀이 조금 더 맛있어. 와, 이거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래. 보여줘. 이건 캐럿 케이크. 맛있다. 언니, 이거 먹어봐. 줄래? 좀 더 부드러운 거. 여기 커피가 좀 더 진하다. 커피도 마시고 윌리엄스버그 거리를 구경하면서 걷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별로 춥지도 않고. 여기는 브루클린 양조장이래요. 유명한 양조장이라고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막 입장한다.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다고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간 또 해질녘 됐는데 우리 첫날에 이쪽에 와가지고 노을 봤었거든요. 너무 좋다 이 동네. 그지? 적당한 사람과 내가 만약에 옷 브랜드 사장님이었으면 여기 와서 화보 겁나 찍었을 것 같아. 맞아. 모든 벽에다가 다 갖다 대도 다 화보야. 우와 브루클린 플리스 스모가스버그 윈터 마켓이 있어요. 내부에서 하나봐. 가보자. 우와 이게 뭐야? 귀엽네. 다 뭐야. 다 헤쳐보여. 아니 밟지마. 밟으면 안 되지. 우와. 와 저기 엽쳐. 한눈에 다 보이네.
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실내에 있구나. 와, 코미코. 와, 나 이런 것도 발견했어. 와, 귀여워. 이거 뭔데? 카드. 이거 랜덤 뭐야? 카드인 것 같은데? 귀여워. 이거 사야지. 난 이런 것도 다 사고 싶어. 이것도 살까 말까 지금. 심슨 코믹스를 발견해서 샀어요. 5달러. 요거랑. 아, 귀엽다. 귀엽다. 나는 이거 샀어. 우와, 자석이에요, 자석. 우와, 진짜 빈티지야.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뻐. 귀엽죠? 해가 졌어. 저희 그 펠리마켓에서 짱 재밌게 구경하다가 조금 더 걸어서 위로 올라와서 비콘스 클로젯. 비콘스 클로젯이라는 빈티지 샵에 가는 중입니다. 다 왔어요. 짜잔. 들어가 보자. 와. 우와, 딱 봐도 넓다. 야. 이런 곳입니다. 겁나 노랗게 나오네. One pork belly, one five leaves burger, two burger, or fries please. Three other pancakes, please. Okay, that's it. Thank you. Thank you. 와, 이게 뭐야? 정말 정신없다. 소리가 들어봐. 저희는 밥 다 먹고 스벙 사서 집에 간다요. 여기 세레나라고 적혀있어. 세레나. 잘 써졌어? 어. 나 이제 이런 거 주문할 때 약간 옛날에는 뭐라고 말해야지? 아이스트, 원 아이스트 라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문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어. 과일쌤 감사해요. 성장했다고. 난 이거 먹고 없어. 싶어. 그 일단 얘는 제끼고. 야, 이거 그럼 내가 살 거야. 싫어. 아니. 이거 둘 중에 선택해달라. 아니 이거 세 개 중에 선택해야지.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아니 언니 이거 피칸이랑 메이플 언니, 슈가 맛이라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 가라앉아가지고 언니가 한 입 마지막 한 입을 먹었을 때 견과류. 그때 완전 맛있게 완전 견과류 우유. 근데 막 이에 다 껴. 눅눅한 견과류 누가 먹어? 맞아. 야, 이거 내가 돈으로 살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 진짜 꿀맛이야. 여기는 우리 지금 집에 시리얼 네 가지나 있는데 지금 마시멜로 아침에 먹으면 살 됐죠? 나는 이.. 야 솔직히 오늘 이거 먹었.. 하자. 뭐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네 이겼다네. 그럼 이건 내 돈으로 살 거야. 너네 먹지 마. 그래 그래 게이트 잘 때 먹자. 너는 못 사 그거. 내 돈으로 살 거야 그럼. 너네 근데, 진짜 한 입이라도 먹기만 해. 맛도 안 보여줄 거야. 그 대신에 우린 다섯 가지 섞어 먹자. 그래. 야, 난 여섯 가지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집에 갈래. 진짜 삐졌다 쟤. 같이 사줄게. 야, 내 돈으로 살 거야. 언니 봐봐, 치리오스가 유명한 거라니까. 치리오. 맞아. 언니 포스트 알지? 포스트. 포스트. 우리 약간 시리얼에 미쳐버렸어. 근데 매일 아침 시리얼 먹지 않아. 근데 우유 1리터짜리 샀는데 괜찮아? 우유 더 사야 돼. 3리터짜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진짜 이거 먹고 싶어. 근데 나 이거 안 먹어도 돼. 뭐야, 이것도 먹고 싶어. 안녕 여러분, 오늘은 12월 29일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어요. 왜냐면은 저는 빨리 애들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씻으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후딱 일어났지. 어제 산 시리얼을 먹어야겠어. 이야. 쿨밀크와 럭키찬스 3 뉴 유니콘스와 허니 번처스 오브 오츠 새로 산 거. 집에 시리얼이 네 종류나 있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또 새로운 맛을 샀어요. 피칸 앤 메이플 브라운 슈거. 와우. 와, 다 올렸어. 냄새가 너무 좋다. 딱 피칸과 메이플 슈거 맛이야. 우와. 귀엽다. 오레오즈에 들어있는 바로 그 맛. 너무 귀엽게 생겼다. 상상 가능한 맛. 맛은 이게 더 맛있다. 야, 이거 사야 된다니까.
맛있다니까 이거. 또 애들 먹으면 또 맛있다 그럴걸? 오늘은 메디슨 스퀘어부터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문구점을 주로 많이 들리는 문구 투어를 할 거예요.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산 닭구 용품들로 닭구 해보았다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페이퍼소스라는 데에서는 이미 조금 샀거든요? 첼시 갔다가? 근데 또 여러가지 문구점이 많더라고요. 자유롭게 쇼핑을 하면서 많이 사볼 생각입니다. 미국 닭구 기대해주세요. 미국에서 가야지 하다가 좀만이 그렇게 됐어. 나는 밥 먹이는 게 그렇게 후드 티어고 그래요. 나 베이컨 잔뜩 넣는다. 아, 먹어 봐. 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 아,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 거 뭐야? 이걸 뽑고 있기 때문이지. 재료 끈적한 거 봐. 후추를 좋아하시는 분? 저요. 리가토니. 리가토니.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푸실리. 스파게티니 조끼가 들어가는 거야. 1인분 2인분 아닌 것 같은데. 오, 냄새가 아주 프레시하고. 안 돼. 식었어? 아니, 식기쳤어. 와우. 와우. 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는 넣을 거지요. 좀 짭조름한데. 그래? 응. 치즈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섞어. 얘들아 밥 먹자. 자룡이 밥 먹자. 응팔 엄마 같지 않아? 진짜 대박이다. 한 솥이 한 솥. 감사합니다. 저도요. 딱대 딱대. 와. 나 먹고 더 먹어라. 어때 친구들아? 매맵다. 야, 딱 좋아 딱 좋아. 82점 드립니다. 반이랑 익힘 정도가 괜찮군. 와, 맛있다. 유지 플리즈. 저희는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루프탑에 올라왔어요. 여기 루프탑이 보여. 있어. 우와. 저기 브릿지부터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다 보인다. 우와. 여기서 새해 맞이해도 괜찮겠네. 오늘의 OOTD. 하얀색 바지랑 좋아하는 니트 입었어요. 와, 여기 브로콜리 먹어. 여기 내렸어요. 홍세림 사진범. 범이야? 우리 지금 차차 마차 가요. 귀엽게 생겼네 진짜. 차차 마차에서 시킨 알차 라떼. 따뜻한 거 시켰어요. 일단 안 달고 우리나라 녹차 라떼는 달잖아. 이거는 진짜 라떼의 녹차향 나. 우와. 귀엽지 않아? 아, 약간 두유맛 난다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가게가 예쁘죠? 여기는 리조리 북스토어라는 곳이에요. 지나가다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요. 와, 몰스킨 트래블러처럼. 우와, 풍경도 있네. 예쁜 서점. 우와, 저기 청설모 있어요. 다 여기, 저기도 한 마리 또 있어. 아, 너무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보여? 너무 귀여워. 여기 엄청 예쁜 트리 있어요. 여기 메디슨 스퀘어 파크예요. 와, 이 트리 너무 예쁘다. 광주 이 트리 짱 예뻐. 그냥 나무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때문에. 아까 본 트리에서 옆에 여기 쉑쉑이 있어요. 무슨 그냥 휴게소 같은 데인 줄 알았더니만 쉑쉑이야. 베스앤바디웍스에서 이것저것 샀어요. 광주이가 베스앤바디웍스를 진짜 좋아하거든. 저는 향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자룡이 키우고 이러니까 향기 있는 제품들을 잘 못 쓰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뉴욕에 한 달 동안 있으니까 뉴욕 한 달 동안 집에서 쓰려고 이것저것 사봤어요. 나 방에 피워놓고 싶어가지고 라벤더 앤 시더우드 향초. 제가 라벤더 향이랑 우드 향을 좋아하거든요. 필로우 미스트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안 사다가 이번에 샀다. 라벤더가 약간 숙면에 도움이 돼가지고 이거 베개에다가 뿌리고 자려고 이것도 샀고, 집에서는 절대 못 쓰는 유칼립투스 앤 티 향을 샀습니다. 왜냐면 고양이한테 유칼립투스 향이 되게 안 좋거든요. 린넨 향 룸스프레이 샀어요. 우리 요리해 먹고 나면은 좀 꿉꿉한 고기 냄새 같은 게 많이 배더라고. 그래서 뿌리려고 샀습니다. 우리 뉴욕 집에서 쓸 거예요. 53달러 썼네. 또 도넛. 책에서 본 도넛집인데 유명한가 봐요. 아, 이건가? 레몬 퍼피시드. 퍼피시드가 뭐야? One Boston cream. To stay or to go? Stay. And one lemon poppyseed. And dulce de... leche. Yeah, that's okay. Dulce de leche. Dulce de leche. What it mean? That's like caramel with milk. Oh. And one fruit brewed iced coffee, please. Regular.
와 진짜 커. 와 진짜 커. 진짜 혈관 막힐 것 같은 비주얼이다. 와. 그냥 먹을까? 레몬? 막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도넛 맛. 다들 약간 짭짤한 맛이 있다. 원래 여기 페이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곳이었는데 시티 페이퍼리로 바뀌어가지고 같은 위치에 있는 문구점인 것 같아요. 와 대박. 와 이거 사고 싶어. 와 귀여운 거 짱 많아. 언니 돈 많아. 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사서 한 장씩 나눠줄 거야 이거. 응응응 보여줘. 에이 스티커가 이렇게 많아요. 약간 입체네. 스트랜드 북스토어에 왔어요. 근데 여기 그냥 서점이야? 가보자. 여기는 특징 사람 굉장히 많고 자체 굿즈도 있고 유명한 샵인 것 같아요. 별게 다 있어요. 책도 있고 굿즈도 있고 뭐 엽서도 있고 옷도 있고 문구도 있고요. 와우 신세림 저게 미쳤어. 진짜 맛있다. 불닭 짜장을 하고요. 홍세림 최고. 짜잔. 우와, 불닭 짜장. 고기. 맛있어? 와, 고기랑 먹으면 진짜 뒤져. 아, 지금 화낸다. 진짜 맛있다. 와. 냠냠냠이. 안녕. 오늘은 30일인가? 한국은 31일이구나. 브루클린 베이글 앤 커피 컴퍼니가 집 앞까지 배달이 돼가지고 광주가 뭐 유명하다는 걸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걸 포함한 크림치즈 에브리띵 베이컨 스칼리온 하나랑 크림치즈 어니언 선드라이드 토마토 그리고 엑스트라 액 하나랑 슬라이스드 살몬 플레인 베이글 플레인 크림치즈로 하나 시켜봤고 아이스 라떼랑 해시브라운 이렇게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그 전에 시리얼 먹고 있으려고요. 하나 둘 셋 총 여섯 가지. 세림. 와. 와 보자. 우리가 가서 먹기 겁나 귀찮았을 그 시기야. 와 이게 네가 말한 건가 봐. 베이컨 칩이 들어간 크림치즈와 에브리띵 베이글. 이거는 어니언에다가 계란 추가하고 선드라이 토마토 크림치즈야. 크림치즈에 연어 넣은 거야? 우와. 와우. 야. 맛있다. 까르보나라 맛. 까르보나라 맛 나다 진짜. 맛있다. 맛있네. 와 이거 선드라이 토마토 크림치즈 되게 진하다. 그래? 난 플레인 연어가 제일 맛있는데? 진짜? 다 맛있어. 근데 다 달라 맛이. 맛있네. 야 연어 플레인 제일 맛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딱 그 맛. 빵은 겁나 쫀득하고 크림치즈는 부드럽고 연어는 짭짤해. 이건 약간 별미 스타일이네. 네가 그 알아온 거는. 저희는 이제 나갑니다. 정말 귀찮아. 더 라이드만 보고 들어올 거예요. 오늘 화장도 안 했지 귀찮아서. 일단 여기 앞에 타는 데 왔어요. 완전 정신없음. 짜잔. 따뜻하라고 얘기하네. 따뜻하다. Don't be careful. Don't get burned. library where you think of taking books out and returning them. It's more of a museum. Yeah. 저는 아까 더 라이드를 보고 장도 간단히 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딱 일주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벌써 뉴욕에서의 첫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아마 이 브이로그는 잠깐잠깐씩 찍어서 일주일치로 조금 길게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일주일치씩 나눠서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씻고 이제 자려고요. 내일은 12월 31일이어서 해피 뉴이어 하러 타임스퀘어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은 또 따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씻는 장비? 용품들 이거 이렇게 걸어놓고 쓰는데 사실 얘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얘가 원래 여기 이렇게 원래 있던 커버거든요. 얘를 이렇게 딱
여기다가 세면용품이랑 각종 그시기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서는 쓰고 있는데 짱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솜이랑 지우는 거랑 샴푸랑 바디워시랑 렌즈랑 이빨 닦기랑 다 넣어놨어요. 화장솜까지. 여기 위에는 템포까지 챙겨왔어요. 그래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다 놓고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안녕. 다음 편에 또 만나요.